이제 백담 계곡에서 백담사 가는 길도 아스콘 포장으로 인해 길이 좀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현재 밤길을 약 40분 현재 3km를 이동하였으며 37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정도 걷고 있습니다. 서서히 미명이 밝아오면서 계곡의 모습들이,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백담 계곡과 엄청 밝은 달이 어우러져서 이른 새벽 아무도 없는 이 계곡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점을 통과하였습니다. 1시간 25분째 운동 중이며 현재 속도 4.4km, 평균 속도 4.5km, 현재 고도 494m입니다. 네, 현재 백담사 도착했고요. 1시간 반 가까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미 날은 밝았고 고즈넉한 선사의 아침은 달빛이 반경 100m 내 배지가 있습니다. 50m까지 접근 시 배지 획득이 가능합니다. 아주 조용하고 새소리가 가득한 아침입니다.
백담사에서 약 400m 떨어진 백담 탐방 지원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부터 궁중암으로 가는 길을 열심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는 백담 탐방 지원센터에서 영시암을 거쳐서 수렴동 쪽으로 봉정암까지 이동한 후에 다시 오세암으로 내려와서 마등령을 올라갔다가 영시암으로 내려오는 코스로 하겠습니다. 현재 영시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대청봉까지는 약 10km 정도가 남았는데요. 오늘은 대청봉은 패스하고 봉정암에서 오세암 마등령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네, 드디어 영시암에 도착했습니다. 앞에 영시암 사찰 건물이 보이고요. 여기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봉정암으로 향하겠습니다. 늘 영시암은 그냥 밑에서만 지나쳤는데 오늘은 위에까지 올라가서 법당을 둘러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영시암을 조금 더 진행하면 오세암과 봉정암으로 갈라지는 갈림길이 나옵니다. 일단 봉정암 7.1km 이
공정함을 들렸다가 오세암 쪽으로 내려오는 코스로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드디어 직곡배군으로 갈라지는
기슭과 공중암으로 이어지는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영시암에서 봉중암 진행하면서 우측 방향 저 계곡 쪽으로 진입을 하면 귀때기 청봉 직전의 능선길과 맞닿은 곡배군 그리고 끝청봉으로 이어지는 직배군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햇살이 아주 좋습니다. 봉중암 가는 길 장관의 폭포 구경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죽음의 코스인 용화 장소입니다.
설고개를 지나 해발 1,100m 지점을 지나면 좌측 용화장성 성공과 우측 사자바위를 보게 됩니다. 잠시 사자바위를 가보겠습니다. 1,180m 이 사자바위 반대편 쪽으로는 이정표는 없지만 이 위가 용화장성이 됩니다. 사자바위 올라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사자바위 도착했습니다. 자, 봉정암이 보이고요. 봉정암 좌측 상단부 입산금지의 용화장성 능선이 쭉 끼어져서 저 아래 옥녀봉 지점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좌측편 귀때기 청봉 능선 쪽 방향은 현재 지금 높이가 가려져서 안 보이고요. 지금 이쪽이 소청 방향 쪽이 되고, 끝청 방향이 되고, 저 위쪽에 중청이 보입니다. 중청에서 서북능선 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영화장성이 처리합니다. 봉정암이 보이고, 백담사에서
구옥담 계곡을 지나 봉정암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시간 전후로 보면 됩니다. 드디어 봉정암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코스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암자를 방문합니다. 18km 지점을 통과하였습니다. 5시간 53분째 운동 중이며 현재 속도 3.7km, 평균 속도 3.1km, 현재 고도 봉정암의 대웅전인 정멸보궁을 잠시 다녀갑니다. 269m입니다. 중청에서 서청 대피소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봉정암 정멸교궁이 있고요. 여기에서 세암으로 가기 전에 잠시 서리포 쪽으로 다녀오겠습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5대 정멸보궁 중 양산통도사를 제외한 나머지 4곳이 강원도에 속해 있으며 그중 한 곳인 봉정암을 오늘 찾았습니다.
존경한 최대의 비경 중 하나인 영화 장상을 보기 위해 사비탑에서 잠시 올라갑니다. 오세암 4km 이제 끝없이 치고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가야동에서 다시 치고 올라오겠습니다. 은혜 장관이 지금 공룡능선 쪽으로 멋지게 펼쳐져 있네요. 아, 영화 장성이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봉정하면서 오세암 방향은 경사가 상당히 심하며 특히 겨울철 산행은 자제해야 합니다.
동중암에서 오세암으로 가면서 드디어 가야동 계곡과 합류합니다. 지금 앞쪽에 다리 좌우로 가야동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이 위쪽으로 공용 능선길들이 저 앞쪽에 있습니다. 서북능선, 영화장성, 공룡능선을 모두 볼 수 있는 코스이지만 오늘 운해로 인해 공룡능선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 초록의 빛깔이 지금은 같은 모습이지만 가을이 되면 저마다 제각각의 옷을 입고 자웅을 겨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러하겠지요. 네, 드디어 오세암에 도착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면 마등령 방향이고요. 이쪽 방향이 동정암 방향입니다. 오세암에서 우측으로 꺾어서 마등령을 다녀오겠습니다. 마등령 정상엔 안개가 적하고 운치가 있습니다. 이제 곧 마등령 삼거리에 도착을 합니다. 맑은 날은 이 위치에서 마등봉과 저항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곧 마등령 삼거리에 도착합니다. 삼거리에서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면 공룡능선이, 좌측 방향으로 진행하면 비선대 방향이 됩니다. 설악산 봉정암에 영화장성이 있다면 오세암에는 망경대가 있습니다. 이 망경대를 통해서 공룡능선과 중청대청 그리고 서북능선 영화장성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 오늘은 안개가 끼어서 제대로 보일지가 의문입니다. 오세암 망경대 정상에 거의 다 도착을 했고요. 안타깝습니다. 영화장성이 눈에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서북능선 또한 조망이 되지 않고 있으며 아래 가여동 계곡은 물소리가 우렁찹니다. 저 아래 가여동 계곡에 물줄기가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힘차게, 그리고 폭포, 오늘은 폭포가 물이 말라서 없네요. 오세암과 그 위 마등봉 쪽, 그리고 공영능선 쪽, 절벽에는 목표가 어마무시합니다. 용시암을 비롯하여 백담사로 복귀하면서 이번 산행은 마칩니다.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